농사일을 잠시 접고 지금 이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호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은 폭력 카페를 비호하고 폭력 카페들은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 정권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년 전 오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굴복시켰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친재벌 독재 정권 이명박 정권 심판에 선봉에 섭시다. 투쟁! 오늘 오전에 유성기업에서 유성투쟁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떨어진 동지들이 조계사로 들어갔습니다. 조계사에서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부산 영도로 금성노조 영남지역 동지들이 행진을 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진중공업투쟁, 유성투쟁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금성노조 비정규직 투쟁 그리고 금성노조 7월 6일 총파업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 50%인 5,410원을 요구하고 격총이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한 현실적인 요구를 수정안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교섭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고